현대캐피탈은 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2018-19 도드람 V리그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3-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1세트에서 KB손해보험은 펠리페와 손현종의 공격이 살아나며 기세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문성민 카드를 꺼내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문성민은 안정감 있는 리시브와 알토란 같은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문성민의 역할은 2세트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문성민은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플레이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여기에 공격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KB손해보험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현대캐피탈은 3세트를 쉽게 따냈습니다. 상대의 범실 이후 점수차를 유지하며 여유있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연승을 거둔 현대캐피탈은 승점 14점으로 1라운드를 1위로 마쳤습니다. 반면 KB손해보험은 2연패에 빠지며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여자 배구 경기 결과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5일 열린 2018-19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IBK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막전에서 한국생명을 상대로 씁쓸한 패배를 맛봤던 인삼공사는 이 경기로 4연승을 기록하면서 1라운드를 1위로 마감했습니다. 1세트는 팽팽한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기업은행은 한두 점차 추격을 이어갔지만 인삼공사는 역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포 알레나가 9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습니다. 2세트에서도 인삼공사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극적인 동점을 만들며 쫓아갔지만 인삼공사는 알레나와 최윤재의 공격을 앞세워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승기를 잡은 인삼공사는 3세트를 20-8,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마무리하고 셧아웃 승점보를 올렸습니다. 이날 알레나는 24득점으로 인삼공사의 공격을 책임졌고 최윤지와 최선아도 각각 10점과 8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